자운당 서무 대율사님의 행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유언한 장정을 개시하여 이계 이사의 부처님 유언을 받들어 근본적인 불교 중흥을 몸소 실천하신 한국 불교의 탁월한 정신적 지주인 대율사가 계셨으니 바로 그분이 자운대율사이십니다. 조계의 직전이요 한성지안대사의 후손인 용성당 진종대율사의 수업제자로서 속성은 김씨이며 본가는 경주이며 본명은 성우이고 후는 자원이요 자원은 청량사문이며 타포는 운맹이십니다. 어려서부터 노승한 모습을 보였으니 사람을 만나면 합창하고 앉을 때에는 가부좌를 하며 흙으로 불단을 만들고 돌로 상탑을 쌓아 풀잎을 태워 향년을 삼고 하가를 따서 흥공하였으며 메마른 못에 물을 공급하여 죽어가는 의족을 구제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대산에서 탁발 나온 해운스님을 보고 무한한 한심을 일으켜 공손히 절을 하였고 이때 해운스님께서는 제도 사람이란 단정한 몸과 마음이 성성의 바탕이 되나니 너는 장래가 촉망되는 선동이므로 부처님을 의지하여 바르게 살아 이익 중생의 대인이 되라 하면서 팔정도의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스님은 이날의 기연으로 1927년 대인사로 출가하여 해운스님을 은사로 남전당 강은하상을 대사로 하여 삼위기를 수지하셨고 1934년 범어사에서 일봉유사를 대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하셨습니다. 1934년 대인사 선운에서 수선당거를 승만하시고는 1935년 울진불령사에서 장자불화로 6년 대사를 음만해양하셨습니다. 1938년 도봉산 망월사로 용성대종사를 찾아뵙고 설의 밀지를 거양한 다음 청산은 항상 운보하고 흰구름은 길이 동하지 않으미로다. 사람이 물 밑을 걸어 지나가는데 물은 옷에 붙지 않으미로다. 라는 오도송을 읊으니 용성대종사께서 점법계와 이발을 전해주셨습니다. 불법 중흥의 대원력을 세우고 1939년 오대산 정멜부궁에서 100일 문소기도 봉행하시던 중 99일 만에 문소보살이 청사자를 타고 앞에 나타나 선제라 승우여 마땅히 이 나라 불교의 성강을 회복토록 정진하라 하시고 개척을 전해주시면서 겐지 경계하면 불법 제응하리라는 감흥을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서울 종로구 대각사에 주석하시면서 당시 희귀한 율장을 구할 수가 없어 2년여에 걸쳐 삼복염천에도 두툼한 장상을 입고 날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 속장경에 실려있는 오부율장과 그 주소를 모두 필사하여 율장을 수집하고 이를 깊이 연구하여 마침내 방대한 율장에 정통하셨습니다. 1948년 문경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셨고 봉암사에서 처음으로 보살계 수계부패를 가졌었으며 고로부터 천하 율은 감독계단을 설립하고 율문을 강의하는 한편 한문본 삼위율이 삼위율이 분망경,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등 2만 5천 권과 한글 번역본 삼위율이, 삼인이율이, 분망경,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등을 3회에 걸쳐 4만 8천 권을 간행 유통시켰습니다. 봉암사를 비롯하여 1991년까지 수계한 수계제자가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말년에는 연불왕생을 발언하시고 무랑수경, 정토삼부경,
아미타경, 금발, 보리, 신문, 정토법요 등을 어느 스님께 번역을 부탁하여 간행 유통한 것도 10만부에 달합니다. 율사께서는 성품이 강직하여 선타 후기의 정신으로 일체 사사로움은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율사께서는 문도 등 측근에 대하여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였으나 측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온화함이 마치 봄바람과 같아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는 원자하신 분이라고 평하셨습니다. 오늘 율사께서는 종번장을 비롯하여 대인사 조지 등 종무에 있어 크고 작은 종단사 등의 난제들을 사심없이 해결하여 종단 하압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대인사 주지 재임 중 대인대학 설립 당시 구상 양도하였던 대인사 소유 임야와 토지를 한수 이전하셨고 재임 주지 시에는 영암대 종사와 함께 사찰 농지 소작인들이 제소하여 초심에서 폐소한 사찰 농지 소송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인사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 토지로 모두 완전히 유지되게 하였습니다. 1992년 음력 12월 24일 기간 스님에게 재행 무상이고 만법 개공이라 나도 장차 가리라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며 이제 금생의 보현이 다하였으니 내생에 부처님 회상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시고는 마침내 다음에 1월 4일 밤 10시에 임종계를 쓰신 다음 합장하고 단정히 앉아 아미타불로의 맹호를 진행하면서 조용히 입적하시니 향기가 진동하고 오묘한 음성이 청하하였으며 연불 소리와 입으로부터 나온 오색 광망이 서쪽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율사의 세수는 82세요 법납은 66하였습니다. 다비를 모시고 석굴하니 오색 영롱한 사리가 은행만한 것은 식구가요 녹두만한 것은 천녀가였지만 사리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율사의 생년 유형에 따라 식구어만 수습하여 대인사 청량지에 율사의 행적비와 사리탑을 세워 대율사의 후복과 풍류의 이업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상 대율사님의 행장을 말씀드렸습니다.